정부가 올해 온실, 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 원가량 투입합니다.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 다수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. 이 밖에도 개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재정비와 동물학대 처벌 확대, 영업관리 강화,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도 만들 방침입니다.